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양념게장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치고요. 이거는 생김입니다. 굽지 않은 생김. 이거는 직접 만들었어요. 그 송주불냉면 매운장으로만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보고 오실게요. 아, 근데 이게 와, 알이 이렇게 대박. 원래 좀 크면은 4등분 하는데, 저는 약간 크게 먹는 걸 좋아해서 2등분만 했어요. 손에 좀 빨간 게 많이 묻을 건데 양해 부탁드려요. 맛있겠다. 제가 딱 좋아하는 그 맛이에요. 와, 맛있다. 저거를 신토불이라는 브랜드 오리고기집 있어요. 거기에 양념게장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가 약간 이런 맛이에요. 맵고 자극적인데 짜지 않은 맛? 여기다 참기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매우면서 살짝 고소해요.
그리고 김치에다가 그냥 쌀밥만 먹어도 맛있죠. 김치 맛있다. 이 숟가락이 조금 붉은색이라서 다행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너무 지저분해 보였을 거야. 아, 진짜 맛있다. 입은 난리 났고. 와, 이거 김이랑 먹을 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아, 좋아. 또한 번. 홈쇼핑에서 이렇게. 그럴 때마다 너무 먹고 싶죠, 게장이. 양념게장 특히. 장갑 한번 바꿀게요. 장갑 다시 끼고 틴트 새로 바르고 왔어요. 이렇게 알이랑 해서. 아, 근데 여기 김 싸먹는 거 진짜 맛있다. 다리에도 살이 많아. 이렇게 보면 살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활곱게 살짝 냉동했다가 활곱게 살짝 냉동했다가 한 거예요. 에휴. 이렇게. 아, 제가 맛있다, 근데. 새우장 담가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싹 비벼서, 이렇게, 알이랑 같이. 양념이 되게 깔끔해요. 매운맛이라 매콤한데, 약간 짜지 않은 매콤한? 맛있어. 저기 블랙면 매운탕 소스를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먹어본 결과 딱 배송 와서 하루는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약간 고춧가루 풋내가 나요. 바로 만들어서 올 때는 그럴 때는 한 2, 3일 숙성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처음에는 고춧가루 풋내가 좀 나더라고. 여기는 이제 다리만 남았어요. 다리 큰 거. 이건 제가 이가 조금 안 좋아서 이것만 좀 남길게요. 자, 너무 잘 먹었어요. 지금. 이곳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터예요. 이거 냉면 소스 자체가 굉장히 맵고 자극적인데 짜지는 않아요. 단맛도 없어요. 그래갖고 제 입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저 가볼게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